발달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자신들의 주체적인 삶의 의미를 담은 공연이 관객과 만났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극단 민들레는 의정부 문화원에서 음악극 나는 나야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 연극이라는 게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저로 연극을 통해서 어쨌든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그 다음에 자기가 삶의 주인, 당당하게 주인공으로 서보는 주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되게 좋았고, 이 친구들도 이제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고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걸 이제 사회에 알리고 싶어서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목적도 저희가 했던 것들이 되게 잘 표현돼서 좋았던 것 같고요. 2021년 창단해 비장애인 배우들과 함께 첫 공연을 했던 극단 민들레가 이번엔 그들만의 연기로 무대에 섰습니다. 저는 가슴이 우프라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시청자들이 웃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사랑입니다. 저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총 연출과 시나리오는 극단 허리 유준식 대표가 함께하며 단원들을 응원했습니다. 배우들은 장애인 당사자의 마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싶음을 이야기로, 노래로 자신과 관객을 향해 외쳤습니다. 처음에 연극 시작했을 때는 이제 저의 이야기잖아요. 그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엄마 역할을 맡아서 그 발달 장애인들의 엄마의 그 삶이 이해가 됐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연극을 통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자기발전, 그리고 비장애인의 장애인식 개선에 큰 변화가 기대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